이번에 스와치를 너무 성의 없게 뜬것 같아서 이번에는 스와치를 어때요? 70cm로 성의 있게 떠봤습니다. 어때요? 성의 있는 스와치지 않나요? 뻥이고요. 이게 스와치는 없고요. 이번에 만들 작품은 이 작품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려면 엄청 작은 바늘로 해야겠다 했어가지고 2mm 바늘을 준비했는데 너무 얇아요. 양말 뜰 때나 사용해봤는데 지금 거의 양말 5짝 만들고도 남을 길이를 만들었죠. 5짝은 안될 수도 있고. 콘사로 이번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콘사고요. 어디서 샀냐면 자막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막에 편집할 때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왜 저렇게 원통 모양인데 이렇게 뜨고 있냐면 보니까 중간쯤에 이렇게 가디건처럼 만들어서 중간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헤어밴드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을 이어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몸통 부분만 뜬 다음에 중간을 이어주고 나머지는 앞판 양쪽 뒷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와치를 만들었는데 스와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5cm, 5cm로 만들어서 요만큼 요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게 사실 없어가지고 안 찍었고요. 대신 이렇게 큰 스와치를 만들어 왔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일단 저는 이거를 계속 떠야겠죠? 몸통 부분이에요. 한 20cm까지 떠야 되는데 여러분 이만큼 뜨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려면 지금 이거 영상이 한 3시간짜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언젠가 완성되겠죠? 얇기는 그래도 얇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고무뜨기로 진행하는데도 엄청 얇아요. 근데 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 뜨기 겉뜨기를 반복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겉뜨기를 하고 겉뜨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안뜨기 하고 여기 첫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 코씩이고 나머지는 두코 하고 안뜨기 하고 한 20cm 뜰 때까지는 뭐 따로 기록할 만한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얼른 몸통을 빨리 떠야겠죠? 보시면은 요렇게 보면 보인다. 잔털이 되게 일어나 있죠? 잔털이 이렇게 일어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거칠거칠한 느낌은 안 들어요. 이렇게 떠가고 있습니다. 빨리 몸통을 완성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만큼 떴어요. 이만큼 일반단 이만큼 떴고 이제부터는 가슴 부분 앞판 쪽을 떠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나중에 이어주는 게더 모양이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방법이 편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에 V넥 부분이라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이어주지 않고 해서 할 건데 잘 될까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지켜보시면 되고 나눠서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떠야 돼요, 이제는.
여기를 따로 실로 옮겨도 되는데 귀찮아서 저는 뜰게요. 이렇게 그냥 뜨겠습니다. 일단 암홀 구멍을 막아줘야 돼가지고 암홀 구멍부터 막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뭐 거적대기라서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부터 앞판을 뜨면 되는데 겨드랑이를 줄여가면서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바늘로 뜨면서 여러 가지 임무가 있어요. 옷을 만드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요렇게 암홀 요렇게 원래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동그라미.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뭐 어쩔 수 없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뜨개질이라는 게다 만들기 전까지는 거적대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그라미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팔구멍 여기가 앞에 이해가 안 되실라나? 일단 만들어서 올게요. 만들어서 오면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만들어서 올게요. 이제는 좀 어때요? 이제는 좀 팔구멍 같지 않아요? 여기가 구멍 여기 앞부분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더떨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계속 그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앞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게 조금 추잡해 보이는데 지금 글쎄요, 완성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부분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똑같이 만들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뒷부분을 이미 완성했어요. 이제껏 계속 숨기고 있었는데 뒷부분을 완성했고요. 뒷부분 만드는 부분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은 여기 밑에는 다 꿰매줄 거고 여기는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곳이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상당히 별로인 것 같은데, 만들어보면 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만들어보는 것을 지켜봐주세요. 왜냐면, 완성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여기를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를 겪은 실이라서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반대편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지금 뜨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깨를 이어줬어요. 이렇게 먼저 이어준 이유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어보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입어보고 사이즈가 괜찮나 착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진행하고 괜찮지 않으면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마음을 먹으면 괜찮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렇게 아 이렇게구나. 그래, 반대쪽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제 반대쪽도 거의 마무리가 되면 소매랑 카라만 만들면 끝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완성된 것 같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줄임을 해가면서 만들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잘 할란지 모르겠네. 이게 생각보다 고무뜨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코가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예쁜 편물이 안될 수도 있지만 손뜨개로 만든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기계도 아니고 손뜨개에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가 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완성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슬프지는 않았어요. 지금 쓰는 실도 그냥 콘사로 된 연사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다만 조금 그랬던 거는 이게 저는 2합 정도로 하면은 이제 2mm 바늘에 알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울실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울실은 좀 폭신폭신하잖아요. 연사는 아니다 보니까 4합으로 했는데도 2mm로 뜨니까 딱 맞더라고요. 혹시나 만약에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 점을 참고해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뜨고 싶은 바늘을 정했으면은 생각한 합수보다 조금 많게 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이 콘사가 좋은 게 합수를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합수에 따라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바늘로 뜰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콘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세면서 떠야 되는데 혹시 몇단 떴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죠? 뭔가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약간 망할 것 같아서 두려운가 봐요. 항상 저는 뜰때 이게 완성이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잘안 해요. 왜냐면 이게 뭐 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내 맘대로 뜨니까 이게 잘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뜨기 때문에 다 완성돼서야 그제서야 좀 안심이 돼요. 그 전까지는 저도 진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다 해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그냥 전동 실감기거든요. 편물은 기계같이 못 뜨더라도 실은 기계같이 감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이제 팔을 만들 차례인데 자, 팔을 어떻게 만드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팔 사이즈를 어떻게 재는 거냐 했는데 여기가 팔구멍이에요. 아몰인데 그러면은 요렇게 이 구멍만큼 16cm거든요. 여기가 16cm로 만들면은 코가 많이 남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반으로 나눴을 때 요렇게까지가 16cm가 되게 만들면 좋아요. 요렇게까지. 반으로 나눴을 때 요렇게까지가 16cm가 되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딱 여기 어깨선에 맞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딱 맞는 옷을 만들 때는. 그쵸? 요렇게 붙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차지하는 단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cm 정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요렇게 꿰매잖아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꿰매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딱 맞게만 제작하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처음에 여기 치수를 정해요.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모레에 맞게 코를 막아야 되죠. 여기 아모레도 일자 부분 있죠. 여기 막아준 부분 여기에 맞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 코를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여기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2cm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렇게가 16cm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2cm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14cm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제작하시면은 꾸밀 때 예쁘게 알맞게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쪽 팔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코를 잡아줘야겠죠? 이게 근데 깎이는 부분이라 코를 잡을 때 그 신축성 있는 코를 잡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일반 코 잡는 거 말고 신축성 있는 코 잡기로 계산한 만큼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첫 코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 코도 만들어줍니다. 다음 코도 만들어주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캐스트 온을 하든 어떤 캐스트 오프를 하든 이 편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보통 원래는 여기 부분을 그냥 일반 코 잡기로 잡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계산했던 코만큼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코를 잡아줬으면 이제 생각해둔 모양으로 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모양으로 점점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 이유는 이렇게 딱 맞는 옷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는 그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려면 여기 양쪽에 코를 한 코씩 점점 줄이면 되겠죠? 처음에 계산했던 대로 맞춰서 계속 줄여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금방 안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완성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편물이 너무 거지같이 떠져가지고 혹시 뭐 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망해도 내가 입는 거니까가 아니고 망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망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한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비슷하게 좀 완성이 됐나요? 그런 마음에 좀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의상보다 이렇게 여기 파인 부분을 조금 줄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막 그런 옷을 만들면은 실생활에서 입기가 조금 불편하죠. 저가요, 그 아이돌이 아니니까요. 아이돌은 아니지만 뭐 도라이일 수도 있고 아이돌은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왜 이 옷을 했냐면 따라 만들기도 딱 힘들 것 같은 옷이잖아요. 근데 이 옷을 한 이유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제가 1년이 드디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의상이 아이유님 의상으로 많은 그 좋은 댓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1년이 된 기념으로 아이유님 의상을 또 떠보고 싶은데 어떤 걸 뜰까 하다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옷을 뜨기로 했는데, 딱 처음 뜰 때, 이거는 뭐, 한 2mm로 떠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옷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약간 고무뜨기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무늬다 보니까 약간 솔직히 뜨기 싫었던 마음이 더 많았죠? 왜냐면 이게 일반 메리야스 뜨기보다 고무뜨기로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뜨기 싫었지만 이렇게 또 너무 무난한 작품보다 새로운 작품을 보시는 게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mm 바늘로 뜨는 모습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저한테는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바늘의 크기여서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는데 저는 무척 만족하는 옷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한 대로 나올까 불안불안하면서 만드는데 또 완성한 거 보면은 또뭐 그럴싸하게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중간이 원래 제일 힘들어요. 처음 만들 때는 와 재밌겠다 시작해서 중간이 제일 힘들고 그다음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모습을 보면 또 기분이 또 괜찮아지고 뭐 다들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마음이시려나 싶기도 하고 처음 떴던 그분의 의상을 또 다시 만들면서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땐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좀 뭔가 정리하는 시간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잘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예쁜 작품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늘제 채널 와주신 분들 항상 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